자,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아낌없이 가슴 가득 담아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57절부터 시작.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어도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은 죽은 자로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많은 시간을 50일의 기적이 끝날 즈음에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느껴보려고 마음을 주님께 많이 드려봤어요. 하루 종일 쓸쓸한 거예요. 외로움이 느껴지고 쓸쓸하고 추웠어요. 내가 바깥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왜 이러실까 생각해 봐요. 이런 거였어요. 어린 자식들이 많은 어머니가 위로받을 수 없는 남편 만나 아이들만 놓고 그 가날픈 몸으로 이 어린 아이들을 간수할 때마다 애들은 철없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슬픈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못 써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슬픔을 주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점유되는 슬픔을 감춘 채낮 동안에 하루 내내 아이들 수말하고 반대 가서 김 메고 푼돈 벌어서 아이들 먹을 거막 챙기고 지쳐 아이들을 먹여 잠재워 놓고 나면 그 피곤한 밤이 너무 쓸쓸한 거예요. 아무도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이 없어요. 아이들은 계속 먹을 것만 달라지 어머님과 어머님의 진정한 도움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친구가 될수 없는 거예요. 비교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삶을 놓아버리고 싶어도 놓아버리면 이 어린 자식들 고아되고 그 모진 슬픔 속으로 내몰기가 너무 두려워 그 슬픈 삶을 이어가는 어머니처럼 오늘 주님을 믿겠다고 다가서는 수많은 사람들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노래하지만 마음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 있는 주를 따른다 말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주님은 보시면서 한없이 외로워하고 힘들어 하시는 우리 교회가 그나마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과연 우리 교회 여러분 중에 과연 몇 사람이 아니면 얼마만큼 주님을 원하고 있는지 주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하기 힘든 말씀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해야 될 게 있잖아. 제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의 슬픔도 그리고 여러분의 아픔도 약점도 그리고 부족함도 제 눈에 왜 안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왜냐하면 인생은 과정이 있으니까 기다려줄 때는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 한없이 기다리기만 하기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되는 게 있고 기다려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진리의 길로 들어서야지 비진리의 길을 들어서 놓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착각하고 걸어가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러 왔지만 오늘 본문에도 나를 따라라고 하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주님을 떠나버려. 엉뚱한 소리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왜 따라왔어? 나 따라오면 돈 벌 줄 알고 따라왔지? 나 밥 얻어 먹으러 따라왔지? 여러분 설령 여러분이 그런 목적으로 따라올지라도 따라왔다 할지라도 제가 그 말 하면 돼야 안 돼요? 하기는 너무 힘든 말이야. 내가 아무리 무례한 사람이랄지라도 그까지는 안 가. 아시겠어요? 너 나 득보로 따라왔지? 이렇게 물으면 기분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그런 소리를 해봐라. 이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 주님은 정말로 사랑하고 성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1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 자,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광야로 딱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기 왜 왔냐 묻는 거야. Out of focus인 거야. 목표 지점을 잃어버린 거죠. 멍하니 온 거지. 욱하니까 오는 거지. 뭐 예수님 다. 그리고 주님이 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6장 26절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는 이거 말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인 말씀하는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자 봐봐요.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 나를 따라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뭐라고 그랬어? 좀 심하지 않아? 어? 밥 얻어 먹으러 왔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오죽했으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요한복음 6장은 이제는 주님이 이제는 공생애의 마지막을 다다르는 시간이에요. 이제 여러분 50일이 기적이 2, 3일밖에 안 남았어. 예수님을 만났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 만났다고? 만날 수도 있겠지. 예, 만났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만큼 주님과 깊은 인격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지금 나를 따라오기까지 온 것은 너희가 나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능력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그냥 인간적인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왔다 이 말이야. 그 당시에는 이 빵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물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완악하다 보니까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를 주셔서 주님께로 오게 만드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속적인 것만 구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한테 천공을 찌르는 거지. 너 언제까지 나를 이용하여 배만 채우려고 하느냐고 묻는 거죠. 언제까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교회 와서 주님 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아멘 합시다. 주님 외에 뭐가 필요하냐고.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서 주님 아닌 다른 곳에 마음 쏟고 주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울고 웃고 합니다. 이거 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 바람 빠지듯 사람들이 쫙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다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병고침 받기 위해서 왔고 부자되기 위해서 왔고 출세하기 위해 왔고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 왔다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이 원하는 가치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육체의 질병을 고쳐줘도 또 아프게 되고 죽은 자 살려놔도 또 죽게 되는데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그 세속적인 찰나의 것이 아니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라는 거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우리가 찾아야 될 참된 가치라는 거야. 며칠 전에 내가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려 20일 금식한다면 고칠 수 있다고 하면 금식 안 할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자식이 교회 안 다녀도 영혼이 죽어 있어도 영혼을 위하여 금식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야. 이것이 벌써 우리가 나는 샀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진 십자가의 죽으심, 살을 찢고 피 흘리며 한 방울의 피 남기지 아니하고 그 고통이 절정에 죽으신 그 고통의 죽음의 의미가 뭘까요? 그 의미는 내 육신을 잘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에는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배부르고 배고프고 관심 없어. 아니,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지. 주님의 마음은 영혼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내 육체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사악한 욕망으로 믿음의 옷을 입고 욕망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 이중잣대를 갖다 들이대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를 원하라는 거지. 나를 구해라는 거예요. 나를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말씀. 이 떡을 먹어라. 이는 내 살이고 이 잔을 마시라. 이는 내 피라고 그랬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 이거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내 안에 먹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안에 모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시며 주님을 얻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지불하지 않아? 내 자식, 아픈 자식 고치려면 돈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키우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얻는 데 있어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 항아리를 산다 이 말은 예수님을 사기 위하여 내 모든 재산을 버릴 때가 오면 버려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도리어 재산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잖아.
물론 주님 믿으면 어마어마한 축복 줍니다. 그거는 믿고 주님을 소유한 후의 문제지. 주님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만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유대인이었다면 오늘 우리도 어쩌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슬픈 거예요. 주님이 슬픈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가 구해야 될 유일한 분이시고 그분을 잡아야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이며 그리고 영혼에 대한 가치와 그 엄중한 현실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것 다 손을 놓고 예수 얻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미쳐버린 것처럼 생명을 놓아버리고 생명을 놓아버리고 껍데기에 만족시키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주님을 얻으려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주님을 얻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지 몰라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 목적도 잘못됐다는 거야. 왜 만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득 보려고 만나는 거야. 주님이 좋아서 만나거나 주님이 내 가치여서 만나려고 하거나 주님을 사랑하여 만나려 하기보다는 주님이 이용하려고 만나려고 하는 거란다. 주님이 이용하려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고 주님 때문에 건강해지고 싶고 주님 때문에 부자 되고 싶고 주님 때문에 마귀한테 이기려고 싶고 다 자기 중심이란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은 그 사람을 원하는 거지. 아멘 합시다. 오늘 주님을 더 이상 슬픈 자리에 머물러 있도록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길을 다시 들어서세요. 교회 나오는 목적을 다시 바꾸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여러분 봐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직분 이름 그게 무슨 목사면 뭐고 장로고 뭐 권사가 뭐냐 이 말이야. 하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지. 응? 주님을 내 사랑으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내 삶의 가치로 모시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 필요치 않습니다. 이걸 다 고백하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치루어야 될 대가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기를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지금 금식을 해야 한다면 하고 재산을 팔아야 한다 팔고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내가 세상 주님이 싫어하는 거 끊어야 된다면 끊고 산을 올라야 된다면 오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사모하느냐는 다윗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 한 번은 다윗이 막 쫓겨다니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매일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과 예배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그리워서 하나님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하잖아. 어? 주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워지는 마음. 주님은 지금 우리 껍데기의 화려함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 다시 여러분의 생각에 정리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있잖아요. 우리 You got the wrong way. 너 잘못된 길 들어섰어. 어? 여러분 봐봐요. 우리 있잖아. 다 이스라엘 땅에 주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가치 아닌 것을 가치 삼아 목마르다고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만둡시다. 아멘. 이제는 주님을 봅시다. 아멘.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찾기를 원하고 아멘. 주님을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육신 내 배부름, 배고픔과 고통과 문제들 잠시 그냥 내려놓으세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집중하면 그 블랙홀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내려놓고 이제 거기에 쏠렸던 내 마음을 돌려서 주님께로 포커스를 딱 맞추고 주님을 얻기 위하여 올인한다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얻으려고 왔는데 그 크신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얻는 데 있어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눈물이라면 흘려야 되고 자존심의 상처라면 받아야 되고 배고픔이라면 고파야 되고 고통이라면 참아야지. 그런데 우리가 주를 바라보는 그 가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절하지 않으니까 교회 와서 조금만 기분 나빠도 행하고 가버리고 택대 꼬꾸라지고 시험 들고 그게 왜냐하면 초점이 지금 잘못돼서 그래. 아멘 합시다. 저 앞에 금이 보이는데 안 파겠느냐 말이야. 목숨을 그걸 파지. 예수가 우리의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견지어 비교되지 아니하고 바꿀 수 없는 나의 진정한 가치가 되면 주님을 얻기 위하여 올인하는 사람이 망한 거 봤어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 그 모양 그 꼴인 것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내 장담 주님한테 물어보라니까 목사라도 작아야 주님을 주님이 보석이고 보하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온 세상인데 주님을 캐내야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주님을 안 캐내고 엉뚱한 데 눈길을 주고 엉뚱한 데 마음 주고 헛발질을 해대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니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주님 얻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귀하신 주님을 얻으려 하는데 왜 마귀가 방해 안 하겠어요? 왜 마귀가 유혹하지 않겠어요? 거길 못 가게끔 얼마나 많은 공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얻기 위한 간절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간절함이었기 때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 덮어버리고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그의 자식까지 복을 주셨던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다윗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 갖고 살았어요. 주님을 향한 막목마름 내가 왕궁에 있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 계시지 아니하고는 그 어떤 화려한 권자도 나는 원치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며 여종의 주무의 손길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나는 주 여호와를 더 기다립니다.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주님을 향한 갈증 이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주를 향한 목마름의 소리들이 하늘을 찌르듯 찬양을 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갈증으로 노래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여들면 그 교회는 불바다가 되는 거지 은혜의 바다가 되는 것이고 축복의 요람이 되는 거잖아. 근데 왜 교회가 척척하고 목이 마르고 왜 이렇게 소리가 많고 왜 이렇게 병이 많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 그 이유는 모두가 다 주를 향한 눈은 없고 세상을 향한 갈증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싹싹 저놈 이 새끼가 혹시라도 나를 찾나 옆에 가보면 썩은 냄새 나는 빵이나 달라고 했었고 저놈이 혹시라도 나를 찾냐 가보면 아이고 출세다는 전년이 나를 찾냐 가니까 남자 달라고 했었고 이게 주님을 찾는 이가 없어. 대단합시다. 주여,
오늘 밤에 주님에 대한 갈망을 주시옵소서. 아멘. 갈망을 주시옵소서. 교회 와서 주님을 찾으러 오셨다면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기회가 오면 명예롭게 확 덤벼들어서 숟가락까지도 팔아서 주님께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자 하면 전부 다 미끄러지 빠지듯이 빠지려고 그러고, 아이고 하나님 난 못 들었습니다. 못 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영광입니다. 여러분 택하심을 해야 돼요. 잘은 모르지만 정치계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 사람들은 쓸개가 없더라고. 진짜 쓸개가 없어. 이건 자존심도 없고 쓸개도 없고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에 들어붙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간도 썰개도 다 빼놓고 그냥 똥개처럼 숨기면서 막 있는 거 다 팔아서 바치면서 한 자리만 달라고 하는 모습을 내가 본 적이 있어. 내가 속으로 아이 불쌍한 놈아 네 허다리 짚었다 싶더라. 예수 얻으면 내가 정치가로 쓰임 받으려면 주님이 건져 주시고, 예수 얻으면 내가 교육자로 쓰려면 주님께서 그 필드를 다 주시는 거야. 나만 준비되면 말이야. 어? 여러분 세상에 바람보다 못한 그 정말 쓰리 같은 권력, 잠시 있는 권력 그거 잡으려고도 간도 쓸개도 다 버리는데 주님 얻기 위하여는 왜 허파도 안 버립니까? 어?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어? 대가집을 해야 됩니다. 이까지 오시기도 많은 장애물이 있었지만 여러분 어딜 가도 사람한테 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 왜냐? 목적지만 가면 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목적지만 가면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거지. 아멘.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돼. 아멘. 아멘.